안쪽으로 빠르게 넣어줍니다. 안영준 손쉽게 득점. 지금 김선영 선수와 안영준 선수가 움직임을 잘 가져가주면서 네. 골밑에서 허딩 플레이 잘 만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자, 이대성의 석점 조주. 이대성 선수가 첫 번째 미드레인지를 놓쳤지만 두 번째 3점 슛은 꽂아 넣었네요. 네. 이대성 선수가 4강 플레이오프에서는 3점 슛이 단 10%에 그쳤었죠. 그 부분을 좀 깨어내기 위해서 네. 네. 이대성이 석점을 하나 터뜨려줬습니다. 원희. 자, 도움수비 네, 이겨내고 패스 어렵게 전달됐습니다. 2초 남았고 1초 입니다. 컵샷! 신화보다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특히나 이제 이승현 선수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주중영 선수가 페이스업에서 자신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배지는 주도권을 가져오길 원하고 있는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인사이드에서 몸 붙이고 공격자 파울! 이대성의 오펜스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네. 이제 상대가 손을 들다가 앞으로 내린 게 아니냐. 상대 수위 파울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지금 고양 오리온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이드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SK가 이 원하는 수비거든요. 아이스 디펜스를 통해서 이대성 선수가 코너 쪽으로 갇히게끔 만드는 수비인데 여기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전혁 선수가 자신의 안면을 내주고 지금 고양 오리온의 팀 파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아, 오지현 선수와 좀 바꿔주는 전희철 감독이네요. 그럼 뭐 헌신적인 플레이가 최원혁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이죠. 네. 아, 앞선부터 압박 좀 넣어주는 네. 입장이었습니다. 아, 역시 이번 플레이오프 처음 나서고 있는 오재현. 김선영 선수가 지금 압박에 당하면서 공을 놓칠 뻔했는데 예. 그 이후에 직접 마무리하고 팀 동료들에게 또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네요. 아, 김선영과 오재현 룸메이트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공부합니다. 2017-18 시즌 이후 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진출입니다. 예. 야, 4강 플레이오프에서 고양 오리온과 혈투 끝에 지금 3-0 시리즈 수입. 와, 서울 SK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규리그와 함께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 원희의 세기를 박는 덩크가 있었고 아 글쎄요 오리온도 정말 잘 싸웠기 때문에 너무 좀 아쉽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수훈 선수는 아, 이 선수예요. 안영준 선수가 4강 플레이오프 내내 모습이 참 좋았었거든요. 네. 22득점으로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득점을 올렸고요. 예. 자, 4강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대단한 이 슈팅 감각과 함께 수비에서의 공헌도까지 정말 안영준 선수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팀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이끌었었던 선봉장 역할 안영준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영준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예, 팀 승리 소감을 대표로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힘든 경기를 할 줄 알고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감독님이 말씀하셨고 오리온스는 지금 두 번 지고 나왔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승했을 거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황하고 나왔었는데도 좀 힘들게 이겨서 더 기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준영이 좀 다쳐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오늘 이 3차전 경기를 앞두고 어떠한 이야기를 좀 선수들끼리 많이 했나요? 뭐 저희끼리 특별히 많이 한 건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강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SK에게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역시 실전 감각이었는데 뭐 그런 우려가 전혀 없었고 네. 특히나 그중에서 안영준 선수가 슛까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이 준비 과정에서 좀 컨디션이 좋으셨는지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정규 시즌 끝나기 전까지도 실감이 많이 좋았고 그 실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쉬는 기간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슛감이 계속 좋았어가지고 뭐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오늘 커리어 하이 득점이더라고요. 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몰랐어요. 오늘 이 슈팅 감각이 좀 다른 날보다 좀 좋았다고 좀 느끼셨나요? 아니요, 좋은 것보다 그냥 찬스가 좀 잘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영준 선수 하면은 이제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네. 이번 시리즈 내내 네. 이대성 선수 수비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네. 좀 이 시리즈를 앞두고 좀 연구나 공부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규 시즌에도 제가 대성 형을 한 번씩 막을 때가 있었는데 뭐 대성 형이 잘하는 선수지만 제가 또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좀 열심히 막으려고 했던 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준비하기보다는 열심히 했습니다. 네. 뭐 감독님이 또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만 오리온이 정말 잘 싸웠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좀 SK의 간담을 좀 서늘하게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 좀 집중력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아, 이런 동료들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있어서 좀 좋은 동력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챔피언 결정전 상대 두 팀 중에 고르라면 안영준 개인의 판단으로는 누구 고르고 싶으세요? 저는 수원 KT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좀 아는 친구들도 많고 좀 군대 가기 전에 훈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KT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진출이고 4년 전에는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와 지금의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그때는 제가 신인이어서 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냥 시킨 대로 좀 잘했을 뿐인데, 좀 지금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제가 팀의 주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챔피언 결정전 이제 가게 됐으니까 선수들 또 연구할 수 있는 시간, 또 빨리 시리즈를 끝내서 네. 상대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 우리 팀이 이번 4강을 통해서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잘한 건 너무 많아서 보완해야 될 것 같다, 한 가지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좀 집중력을 좀 잃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만 좀 저희가 고치면은 더 강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예, 3차전에서 좀 끝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팬들이 또 고향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또 함께 TV로도 응원을 해주셨을 팬들까지 포함해서 인사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저도 오리온스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오신 건 처음이거든요. 이번 시즌으로 그렇고 제가 프로 경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오신 건 처음이라서 좀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또 한 발 더 뛰어서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많이 팬분들이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챔피언들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진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안영준 선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SK를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끌었던 선봉장 안영준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